You leave me notes before you leave. The lipstick on the back of him. The way you love could part the sea. I'm thankful that you want me there.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장박을 제외하고 말이죠 처음으로 전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뭐 캠핑장에 있는 전기를 쓰려는 건 아니고 제커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커리 솔라 제너레이터 천을 이용해서 말이죠. 상진이.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아이 내가 또 요즘에 또 새로운 걸 또 보여드리니까 여러분 요건 또 처음 보실 거지만은 다른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뭡니까 나람진이? 네? 카즈미 비바돔. 플러스. 확실히 익숙하다. 우선 모양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지난 올해 초에 샀던 그 제품하고 전체적으로 비슷하다 보니까 설치 방법도 익숙하고. 근데 이거 설치 방법은 이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 내가 네, 보기에는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뭐 리뷰를 따로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늦었어. 유튜브에 너무 많아. 그래서 뭐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어쨌든 저희는 뭐 만족스럽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람진이? 근데 역시 돈을 써야지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장들을 들고 나와야지 기분이 되게 좋아. 미치겠다 했다. 안 되네. 네. 미치겠네. 네. 아니 왜 애들이 여기 와서 놀아?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아이들 없는 그쪽에서 텐트를 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 물에 들어가야 되거든. 아 들어가면 들어가지. 근데 애들이 놀래거든. 애들이 놀래. 나도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 없는 쪽으로 왔는데. 네, 애들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서 모래놀이 하고 있네. 아, 이거는 아이고 어쩔 수가 없네 이거는. 먼저 들어가 그냥. 아이고 자. 아들, 놀래지 마 얘들아. 놀래지 마. 놀래지 마 얘들아. 아씨 괜찮아? 아씨 괜찮아 얘들아? 아 물 보세요 예. 물 보세요 예. 솔직히 아이들은 되게 표정이 어떻냐면 여기를 들어가? 아이 저 뭐 물에 더 있을 수 있었는데 부모님들하고 자꾸 눈이 마주쳐가지고 창피해. 아 창피해가지고. 아 예, 네 괜찮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들 아저씨 괜찮아. 아니 괜찮아. 아저씨 괜찮아. 아니 아닙니다.
아 근데 정말 다행인 게 구독자분들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구독자분이었으면 정말 정말 창피했을 거야 나. 아이고 좋다. 아. 강진이. 네. 드디어 마라탕을 먹네. 강진이 마라탕을 안 먹으니까. 저도 마라탕을 오늘 처음 먹습니다. 근데 내가 살짝 맛을 보니까 강진이 안 좋아하는 맛이야. 어떤 맛인데? 그냥 강진이 안 좋아하는 맛이야. 아, 그래? 이 마라탕도요. 지난번에 이제 도토리니 한 번도 안 먹어봤다니까 구독자님 이거 좀 맛있다 그래서 한번 샀어요. 어. 냄새 한번 맡아봐. 어떠세요? 드세요. 다람쥐 딱 안 좋아하는 그런 맛이지? 이런 맛이구나. 마라탕 처음 먹어봐요. 단준 덕분에 마라탕 처음 먹는데 나도 뭐 그렇게 썩 좋아하는 맛은 아니네요. 맛있다. 이런 맛이구나.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나는. 근데 이게 토핑이 좋아서 먹을만하긴 하네. 근데 그거는 그 잘하는 집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치? 아유, 좋다. 맛있어? 이 캠핑장도 되게 여러 번 왔었는데 오늘 느낌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춥지는 않아요. 근데 좀 추워질 것 같아 추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벌써 이제 나뭇잎들 그 색깔 빠진 애들이 있거든. 그래서 밤에는 제법 추울 것 같습니다. 우선 근데 여기도 어지간한 사이트는 다 써봤던 것 같아. 이쪽에도 썼었고 저기 저쪽에도 있어갖고 이쪽에 많이 계시네. 여기 한 네 팀 계시거든요. 보통은 저희 자리 있잖아요. 원래는 거기에 사람이 많았었다고. 다 빠졌나 봐. 아 근데 어제 맞아 어제 한 여기 다 차고 오늘 좀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알바하시는 거 네. 여기서 보셨어요?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만나고 깜짝 놀랐어.
원래 여기에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 처음 왔을 때 이제 저 자리를 썼었어요. 그리고 맞나? 처음 왔을 때 이 자리 썼어 우리. 처음 왔을 때 썼었고. 겨울에. 여기도 쓰고 막 그랬었단 말이지. 근데 여기 이렇게 사람 없는 거는 처음이었어. 그때 이후로 다녀간 이후로는 처음이지, 그지? 아 근데 오늘 세팅이. 네. 약간 좀 이렇게 깔이 되게 잘 맞는다. 아, 뭐 의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의자는 지난번에 저기 고아웃 갔다가 어떻게 저 누구지? 캠핑맨 통해서 이렇게 구입을 한 거고. 근데 어쨌든 뭐 캠핑장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 깔도 그렇고 좋네요, 다람쥐님. 날씨도 좋고. 추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추운 거는 전혀 없고 그냥 밖에서 이렇게 먹어도 전혀 상관없을 정도. 그지? 두꺼운 옷 가져왔네. 아, 좀 두꺼운 옷을 갖고 오긴 했어요. 갖고 오긴 했는데 뭐 안 입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주변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개수대 이렇게 다 있고. 아까 보셨죠? 이웃분. 그리고 또 저쪽으로는 또 아무도 안 보여. 워낙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중간에 조명이 없으니까 시커멓거 그냥. 내 앞날 같아. 네? 내 앞날 같아. 시커매. 가마솥에서 닭만 해먹었고요, 닭만. 그러네. 튀김, 백수, 그 다음에 볶음탕 이렇게 하는데 나는 볶음탕은 소뚜껑에다 해먹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이게 맛있어, 이게. 그래요? 딱 보기에도. 아 근데 소뚜껑 특유의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지. 근데 사실 이건 잘 모르겠어. 이거 두 마리 들어간 거야, 여러분? 엄청 작은 닭이었어요. 그거만 넣으면 되는 거지 이제. 이제 여기에서 한번 한 소끔만 더 끓이면 돼. 와 진짜 맛있겠다. 또 이렇게 하니까 괜찮네, 소뚜껑보다. 그치? 마음 놓고 끓일 수가 있어서 얘는. 제 음식 비결은 오래 끓여요, 무조건. 찌개도 그렇고 국도 되게 오래 끓이면 진짜 맛있어요. 아이고, 야야야. 아유, 됐다. 닭볶음탕. 진짜. 오우. 와. 자셔봐. 맛있네. 응. 약간 닥쳐지근하지? 그죠? 아 진짜 이거 도토리맛 막걸리. 이거. 맛있다. 맛있어? 응. 많이 먹어. 남지 한 닭볶음탕 중에서 제일 맛있어.
옆에 뭐 한 거야, 그럼? 와. 사모님이 주신 부추김치. 남진님. 네. 닭 드세요, 닭. 응? 이 감자 좀 그만 처먹고. 한나하면 감자만 처먹고 자빠졌으니. 저는 감자 이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닭 드세요, 닭. 닭 먹기도 바빠요. 왜 닭은 도토리님이 다 주시고 다람쥐는 감자만 먹나요? 감자 졸라 좋아해요. 감자 환장한다 여러분 진짜. 내가 맨날 여러분한테 그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내 집에 제가... 그만 좀 얘기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 사람을 좋아하나 봐요. 깜짝 놀라신다 여러분 나 강원도라 그러면. 어? 아, 나. 근데 난 닭도 다리가 너무 싫어. 살이 너무 많아. 그래서 닭다리 싫어요 진짜. 근데 자꾸 먹으라 그래 도토리님이. 왜 도토리님만 닭다리 드시고 남진이랑 닭다리 싫어한다잖아요. 살이 너무 많아서 싫어. 아 좋다 오늘 아, 진짜. 이거. 아, 나. 진짜 조용합니다.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이렇게 안 추울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어차피 뭐 저녁에 뭐 전기장판 다람쥐님은 전기장판 켜고 잔다고 했으니까. 근데 우선 그냥 침낭 하나 정도만 있어도 될 것 같긴 한데 평창인데도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선은 뭐 저희 먹는 저녁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불도 바로 옆에 있기도 하고 따뜻한 거 먹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거 오늘 처음 가서 나왔잖아요. 어떤 거 같아? 괜찮아요. 괜찮아? 어. 이제 화목난로 빼기는 좀 약간 힘들 것 같아. 얘는. 화목난로 빼려면 연통을 좀 다르게 구성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는 뭐 괜찮고요. 응? 다음에 네. 도토리님하고 나가고 하나씩 가지고 나가자. 솔캠으로. 같은 날. 오늘 진짜 잠드네. 어. 밥 볶아야 돼요. 밥 볶아야 돼. 이게 다 안 먹더라도 집에서 다 볶자 이거. 어. 와 진짜 맛있다. 닭볶음탕에 있었던 당근, 양파, 그리고 치즈 여러분. 맛이 없을 수 없어, 그지? 감자 다음으로 맛있다. 다람쥐님. 네. 불멍 마저 할 거지? 아, 더 해야 돼? 나부터 없어도 되지? 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네. 아, 오늘 솔직히 너무 겁을 냈나봐. 너무. 생각보다 이렇게 안 춥네요.
강진이. 겨울 때도 쓰기 괜찮겠네. 네? 응. 지금 여기 이제 야침 하나 놓고 이쪽에도 야침 하나 깔고 가운데 등유난로 같은 거 하나 놓으면은 화목난로 아예 붙이겠네. 응, 화목난로, 뭐 화목난로 붙을지 모르겠네. 등유난로 같은 거 하면은 뭐 사이즈는 충분히 나옵니다. 남진님 저기 장판 하나 할 거지? 아, 해줘. 추워요? 아니, 등 따시게 자고 싶어. 아, 여기 그렇게 춥진 않거든요, 여러분. 추지 않은데 오늘 또 장판을 챙겨 왔으니까 여러분 장판 써야죠 여러분, 그죠? 이제 다람쥐님 전기장판입니다. 시가텍 전기장판이어가지고 꽂아가지고 불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되는 거긴 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손 넣어보면 이제 따뜻한지 안 한지 그때 알 수 있겠죠. 제커리를 좀 되게 많이 써보고 싶긴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 잠깐 갔을 때 그때 아침에 보니까 저기 도착해서 처음에 저희가 펴놨던 그 솔라 패널 있잖아요. 그걸 다 펴놓고 충전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다른 파워뱅크를 보질 못했거든. 근데 많이 쓰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뭐 디자인도 괜찮고 솔라 패널 충전도 괜찮고 그 다음에 한 전 세계적으로 한 200만 대 이상이 판매됐다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좀 느껴보려면은 다람쥐님 저 그 전기장판 시간제 전기장판을 아침까지 써보면 대충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다람쥐님. 네. 안 추워요? 같아. 그러면 다 놓고 다 놓고 들어와. 어차피 잘 준비를 해야 되잖아. 지금 보시면 이게 메시망 응 맞나 해놔가지고 요거 닫는 것도 일일 것 같아. 오, 대박이다, 진짜. 완전 신생인데, 이거? 아이고, 좋다. 좋다. 근데 또 저 배터리 충전 좀 해줘. 배터리? 핸드폰. 아이고. 좋다, 진짜. 뭐야, 이거? 다 쓰면 쓴다고 또. 안 써버려서 해서 그렇지 쓰면 또 우리도 잘 쓴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를 드리는데 내일 아침에도 또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먹을 걸 또 준비해 왔습니다. 그거를 전기 없는 곳에서 쓸 줄은 상상도 못 했거든.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내가 보기엔 이거 충분히 아침까지 쓰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Come dance with me. And I will tell you when you're older how I loved you just the same. It only matters where we're going.
아, 저 이 물르는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진짜 잘 잤어. 아, 다람쥐님은 한 번씩 깼다고 하는데, 아. 다람쥐님. 네. 엄청 따뜻하게 잤죠? 아, 진짜 너무 사랑할 것 같아. 아, 진짜 파워뱅크 그러면... 사랑할 것 같아. 아침에 다람쥐님 그 야침에 잠깐 경험했는데, 깜짝 놀랐잖아, 이거. 겨울에 장박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2단으로 틀고 잤어? 아, 아 이거 꺼놨구나 지금. 해가지고 밤새 킨 건 아니에요. 좀 껐다 켰다 했는데 지금 52% 나왔습니다. 너무 좋다. 뭐 이제 뭐 스마트폰도 충전하고 막 이런 거 충전하고 그랬거든. 우리 캠핑 다닐 때 이제 가져 다녀도 될 것 같아. 아직은 일교차가 좀 있습니다. 아침에 좀 시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금만 움직이니까 덥네. 다람쥐님이 서큘 키자고 할 정도니까. 약간 습한 것 같아. 습한 것 같다고요? 네, 습도가 좀 높고 습도 한번 봐볼까? 약간 습한 느낌도 있고. 나이가 들면 몸에서 알아 날씨를. 아, 제 거리 솔라 제네레이터 천이 1000W까지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캠핑장 600W까지 안 되잖아요. 아니면 더 돼요? 잘 몰라. 우선 1000W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저런 거 사용하는데 조금 부담은 덜 하긴 해. 노지 같은 데 갈 때 거기 진짜 좋겠네. 차 하나 사서 노지 한번 다닐까? 요즘 자꾸 뭘 사자 그러네요. 전화기도 멀쩡한데 아이폰 새로 나왔다고 막 그러고. 몰랐는데 돈 쓰는 게 힐링이 되더라고. 그럼 돈 욕심 없는 30대나 뭐 그 정도의 돈 욕심 없는 그런 예. 저희가 평상시에 전기를 잘 안 써봤는데 어제 그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전기 매트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 막 지지니까 좋더라고. 허리 지지니까. 넌 너무 예쁘다. 그래. 이 통로가. 텐트 한두 개 딱 쳐졌으면 예뻤을 텐데, 어제. 아, 근데. 여기가 비어진 걸 처음 봤는데 느낌이 너무 괜찮다. 오늘부터 쉬신다고 여기? 화수목 쉬는 것 같은데? 그럼 다 나가시겠네. 여기는 벌써 나가셨네. 어제 카프 정리하고 다 하시더라고. 안녕. 안녕 얘들아. 아니 그냥 애들이 날 보면 어제 계곡이 생각나겠죠 여러분. 깜짝 놀랐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 그러세요. 예. 아이고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야, 저기 침낭 저렇게 놀러 오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지? 어? 아니, 그냥 이제, 테이블도 저희랑 이제 똑같은 거 쓰시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렇게 보니까 구독자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 안녕. 어제 계곡 들어갔던 아저씨야. 아유, 애들이 아직 충격에서 못 벗어나네. 깜짝 놀랐을 거야. 보고 피하는데? 못 피하는데. 정리하고 나서 계곡에 한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아, 생각보다 이렇게 안 춥거든. 계곡에 한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건 상황 봐서 여러분. 유기적으로. 그리고 충전을 하고 있는데 뭐 완전 쨍쨍 내리지는 것도 아닌데도 충전돼. 어, 좀 느리긴 한데. 어, 어제보다 와트수는 좀 떨어지는데. 야, 근데 진짜 미국 가서 봤을 때 다 이거 펴놓고 있었어. 이거 막 패널 두 개씩 물려가지고 막 충전하고 그랬었거든요. 되게 신기하다. 나는 이게 저는 이거는 이걸 좀 자주 갖고 다닐 것 같습니다. 캠핑 다닐 때. 아, 캠핑 다닐 때. 저희 정리 다 했습니다. 오랜만에 새 쉘터도 게시를 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제커리의 파워뱅크 왜 세계적으로 200만 대 이상이 판매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태양열로 충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당연히 충전이 가능합니다. 집에 가는 길에는 저희가 시가적으로 충전을 하면서 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 같은 게, 전기를 사용하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리고 다람쥐님이 전기 장판 맛을 봤다는 거, 안 가지고 다닐 수 없다는 거, 제커리 파워뱅크 괜찮습니다. 저희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